아시겠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5,000명 먹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메시지 하는 중에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신 부분이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 요한복음에 보면 일곱 가지 기적이 나와요. 일곱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 해결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적. 자,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뭐 과게도 없고 무슨 뭐 지금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고. 제자들 뭐 해결하니까 제자들이 뭐 해결할 길이 있어요. 겨우 가져왔는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가져왔어요. 도시락 보니까 그 아이가 먹을 양식이죠.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이렇게 모아놔. 한 10명씩 이렇게 모아놔. 그리고 그걸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나눠주라고 그래요. 자, 성경 5,000명이 먹고 12광이 남았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 배를, 그 고프 해결해 드릴 거야. 먹는 거 해결해 드릴 거야. 기적을 행해서 그 인간의 피로를 해결해 드릴 거야. 또, 많은 환자들 치유해 드릴 거야. 그렇죠. 뭐, 치유한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아픈 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서 이 피로 사역을 하죠. 그리고 귀신 들려 가지고 막 정신 못 오거나 막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 주세요. 자, 이게 전부 예수님께서 하신 피로 사역입니다. 필요한 거는 우리 인간에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거 기적 일곱 가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곤란이 됐을 때 예수님께 물로 포도주 빌려주세요. 자, 이런 사건들이 일곱 개로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러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봐요. 표적이란 말은 뭐요? 요거는 사인카드입니다. 여러분 저길 가다 보면 도로 안내판 그렇죠? 방향 표시해놓고. 여기에 뭐 가야겠다. 그렇죠. 모든 나라 일반국. 그건 뭐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이제 간판 보고 어떻게 하고? 아, 여기 가면 1km 가면 모든 나라 일반국에 있구나. 그렇죠? 이거 사인이에요. 표시. 그런데 이거 보고 그렇게 안 하고, 야, 간판 멋있다. 어?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이 잘 예쁘냐?
아, 이 감독부 앉아주셔서 하시면, 물론 뭐, 간판 잘 만들면 그래야 감독부 할수 있겠지만, 아, 이리 가면 1km가 그걸 가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막, 아, 간판 쳐다보고 앉아서 이렇게 하시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간판 만들어 놓은 거는 그래라 준게 아니고, 1km 요리 가면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 가라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걸 뭐 표제 이렇게요, 사인. 이렇게 기적을 일곱 가지의 표적을 향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께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표적이 표제를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치유를 보고 표적을 보고 이거 귀신들을 보고 그 표적을 보질 않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따서 먹고 5천명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다 막 임금시켜요. 예수님 도망갔어요. 그렇게 막또 따라와요. 바다 건너가는 배 타고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 앉혀놓고 이제 말씀하시고. 예수님 뭐랍니까? 왜 따라오냐면 너희들이 표적 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떡 먹고 배불러 따라온다. 그래 따라온 거다. 예수님 알고 있어요. 이 애들이 왜 따라오는지 알아. 표적을 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그냥 막 먹고 배부른 거 그대로 따라. 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보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묵고 배설했잖아요. 이처럼 인자도 땅 속에 사흘 묵고 여러분들이 표적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이런 기적들이 있어요. 자, 이게 예수님의 피로사유. 그렇죠? 자, 오늘날 교회의 피로사유. 교회도 많이 합니다. 복음 없는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합니다. 뭘 그리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생존욕. 이거 채워지는 필요성이 뭐예요? 여러분, 뭐,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겁니다. 먹고 살고, 그죠? 먹고 사는 게 제일 가장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자, 예배드리자 먼저 먹고 와서 예배드리자. 뭐, 엄청 중요하니까. 에? 금강산도 식후기를 말이 있어. 아무리 금강산 아름다워도 일단 막 배고프면 막 금강산 보기 싫고 일단 먹어보자. 왜?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고 가장 강한 욕구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요런 걸딱 채워주는 목회랍니다. 그렇죠? 그걸 뭐이니까?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잘살수 있다. 그래, 가끔 보잖아요. 교회가 무슨, 뭐, 밥 주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밥퍼 같은 거 마셔, 밥퍼. 예? 그, 교회 막, 여러분 보세요. 주일마다 정신시간에 밥 해주면요. 많이 옵니다. 요즘 저왜 뭐, 막 길바닥에 막 앉았다 밥 먹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어디 교회들이 또 이런 거 많이 해요. 막 바쁘지는 바쁘지는 마요. 그래서 그럼 그 밥 먹고 미안해가지고 주일날 찾아오다니까 이거. 요정 요거 이제 해결되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안 간다 말이야. 이제 밥 먹는 거 먹고 이제 간 해결되는데 말도 재밌게 얻어먹어가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욕구는 안정의 욕구는 이제 문제 해결 받아야 돼. 그렇죠? 문제 해결하려고 막 이제 막 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원신아. 교회 안에 보면요, 아, 필요사요. 왜? 인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 하면 오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요게 되면 되니까 다음 단계로 또 가야 돼요. 요보다 이제 좀 더 높은 단계 요건. 그게 뭐예요? 그게 친밀감의 욕구를 가는 거예요. 관계의 욕구예요. 뭔가 이제 관계. 그래서 치유라든가 상담, 소그룹 이런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보니까요. 뭘 많이 하면 소그룹 많이 해요. 셀 그룹, 셀. 야, 막 교회마다 다 들어오고. 그 셀 그룹 한테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와, 많이 모이더라고요. 뭐가 이 뭐하냐. 인도한 리드하는 사람이 잘하더라고. 막 착삭삭 흔들어가면서요. 박수 치면서 사람들 막 삭삭 분위기 흥도오고. 어? 그래 막 샷. 그래 뭐 누구 생일이라. 생일 축하했다고 먹어가지고. 그 사람들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또 음식 나눠먹고 막 간단히 선물 준비해주고. 그게 셀그룹이라. 내가 셀그룹이 뭔지 알아볼까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이거 커서 이제 셀그룹 만들어가지고 아 그래. 왜 필요한 거니까. 좋아해요.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계속되면 계속 이것만 돼요. 이게 또 이제 만들면 또 뭐 위에 걸 찾거든요. 자, 존중의 욕구라. 이제는 내가 조금 저 자기 좀 자존심이고요. 자긍심이 자존중의 욕구. 여기 맞춰서 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 보면 뭡니까? 직분, 대접받는 거. 심지어는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이런 것들이 자존중의 욕구.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가장 높은 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로 뭔가 이제는 어떤 목표를 성공하고 부흥도 시키고 정치하고 이런 거예요. 자아실현이요. 인간의 필요란 거예요. 여러분 네, 맥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기독교 심리학자가요. 인간의 욕구 5단계에서 교회가 아, 이게 나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거니까 해요. 왜 예수님도 인간의 필요를 채워줬어. 문제는 예수님께 뭐라냐 살리는 영인 이거 무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결국은 이거는 예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만약에 여기 머물러 뿌리면 그거는 아무 가치 없는 필요한데 가치는 없어요. 그렇잖아. 예수 그런 말씀하잖아. 필요하지만 무익하리라.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사단은요, 열두 가지로 인간을 사로잡지. 이걸로, 그렇죠.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고 뭡니까? 모든 게 전부 자기 중심되게 만들고, 그것도 이제 육신 물질. 그렇죠. 세상 성공이래요. 그러고 딱 사로잡아. 모든 인간들이 이 욕구를 찾아가 결국은 성경이 이렇게 욕심이 인탄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하느니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하면 이것밖에 못 할게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도 다락방 사역 할 때 가보세요. 여러분 가끔 유모사님 예를 들어 보세요. 부산에 많은 게 하면 어떤 불교에 돌아온 분이 뭐합니까? 국수 삶아잖아요. 국수 삶아. 응? 그때부터 할머니들 모임 국수 삶아지 뭐 그 정도면 되면 충분하거든요. 국수 먹고 막 모여가지고 국수 딱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하자. 그 필요한 거예요. 필요 사역을 이걸로 하는 거예요. 예비인 역할을. 그렇죠? 그걸 잘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막 이것만 계속 하자. 그럼 아무 쓸데없는 게. 그야말로 아무 가치 없는 것만 하고. 필요 사회가 하되 본론은 그거 하면 돼요. 가치 사회. 그게 오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놓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결과 기적, 그 다음에 메시지 나와요. 그렇죠? 항상 뭐냐? 이 인간의 필요를 행해놓고, 그 다음부터 위에 걸 얘기하십니다. 살림은 영이니. 이거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가치 사역을 할 줄 알아야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좀. 이건 예비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에 가보면 복음이 없으니까 이건 무슨 뭐 표적도 아니고 막 맨날 이거야 이거거든. 응? 이거 마다 끝나버려. 뭐 무슬림 사회가 뭐 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전부 다 이거고 있다. 그래, 사람, 뭐, 무슬림이든 뭐든 간에, 이거 해주면 좋아하지, 뭐, 안 좋아해서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친해가지고 같이 뭐, 만나서 뭐, 같이 교제하면, 그게 무슨 뭐, 뭡니까? 아무. 신학교 모아놓고, 그 가르치고 한 자리 보내가지고, 그게 무슨 신학교냐? 아무 가치 없는 것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안 가르쳐야 돼. 이거 상식이잖아요. 아, 모이면 뭐 밥 먹는 거 당연한 거지. 뭐 밥 한 끼 사면 되고. 안 그래요? 그 뭐, 이거 무슨 뭐 프로그램에서 아닙니까?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반드시 그 사람이 138로. 이거 못 치면 다 헛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운 놈이 뭡니까? 이거 같이 끌어모아 하는 게 종교다운 놈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예요. 그렇죠? 다른 종교 더 잘해요. 안 그러니까 천주교 보세요. 얼마나 잘해야 돼 이거. 그래요? 교회 제일 못해요. 천주교 더 잘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뭐라고 쓸 거예요. 와요. 이거는 예비적 역할을. 어느 정도 저 사람에게 뭔가 관계 맺고 마음을 열 쪽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방 이거 딱 지어요. 그 사람이 이래요. 예수님이 오늘 이들을 뭐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먹는 거는 그거 먹어봐야 너 조상들 먹고 다 죽은 없다. 그렇죠? 맨날 먹다 먹고 또 먹고 또 먹다 하다 그 죽어. 그거 말고
하늘에 내려온 거라. 그렇죠? 내가 그거 주겠다. 그거는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못 먹는지 않나.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기하거든. 야, 그게 뭔데, 뭔데, 그거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못 먹는다. 그럼 물도 안 먹어도 되고, 그래요? 밥도 안 먹어도 되잖아요. 요래 또 오해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른 안락하는 게 빨리 달라. 그때 예수님 말씀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헷갈립니다. 뭐, 무슨 고기 사람이 팔 모락하고 피를 모락하기. 안 그래요? 아니, 뭐 식인종이라고. 그러니까 뭐 가만 들어보니 뭔만지 모르겠고. 헷갈리는 소리 하지. 가만 보니 떡을 좀, 뭐 좀 기출하는데 빵도 안 주고 이제 물도 줄 생각, 빵도 안 생각 안 줄 것 같아. 그리 다 도망가 버려. 그렇죠? 그때야 제자들도 갔다. 에? 남은 거 너도 가려면 가. 그때 생각하지 마요. 살린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생명이고 영이다. 제자들 너도 가려면 가라.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인간의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단을 여러분의 죄로 인한 모든 바다의 저주지약 해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왜? 사단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만 회복된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로 담대법을 크게 하나님 나라이만. 그렇죠?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능력은 땅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한계 있어요. 이 능력은 위의 겁니다. 그렇죠? 초월한, 무한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 주겠다. 그렇잖아요. 그거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21가지를 가지고. 나는 항상 가요. 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뭐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알아듣을 때까지. 이걸 가지고 요 구원의 길 도표를 해가지고 하고, 그게 뜨거든. 그 다음에 복음 도표 가죠. 1, 3, 8 해가지고, 거기서 21가지 찾는 거. 그거 되도록 계속 강의를 이해시켜주고 워크숍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천명, 소명, 사명이 찾는 거예요. 그 안 나온 사람들은 그 아직까지 보험 제대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세계 분명히 하면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나왔단 말, 아직 보험이 제대로 안 되었다니. 아직까지 내게 제대로 답이 안 되었다니. 분명한 겁니다. 21가지 그런 거 아니오. 그러면 여러분은 뭐 어떻게 당연 필요는 절대 나와요. 절대가 찾아보면 그때부터 일심 재심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직 유일선지에 참고해요. 24, 25 영혼을 각인뿌리 치료 가겠다. 그러니까 해보시래. 언약이 그냥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그잖아.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답 내면 끝난다. 답 안 내면 절대 사단 끊지 않다. 답 내버리면 여러분 흙안 물이 져버려 하나님 날. 그래서. 에, 요거 된 사람들이 모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14예요. 14는 요거 세 가지 언약을 진짜 딱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렇죠?
모인데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뛰어넘었어요. 왜? 그 정도로. 근데 그래서 20강에 답은 내라고 말이에요. 20강 안 되면 그 뭐 피파 나 도망가버려요. 그래요? 뭐 이 선에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뭐 해봐요. 그 뭐, 뭐. 맨날 이거 앉아있으면 어느 한 번 바람 부분 다 가버리면 돼. 뭐. 그래서 모이는 교회나 흩어진 교회가 똑같아요. 예수님께 뭐랍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때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 속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그게 24, 25 영혼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내가 정말로 이 언약에 집중했더니 아무것도 체험. 여러분 아무리 성령 성령 해도 그 체험 안 하면 성령 될 법 가지 몰라요. 다른 힘이란 게 뭔지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초월하고 무한한 능력이 뭔지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 그거 별로 그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라 초월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딱 70도 한계고 다 한계.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 없어요. 초월하네.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겠죠. 그렇죠?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렇죠? 그 나라의 축복을 이미 느껴요. 한 번만 체험하면 여러분이 24, 25 영원을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리 나오죠. 날 정신에 통해서 이걸, 그렇죠? 바울은 이거 청황하니까 뭐입니까? 사도행 13장이나 16장, 19장 보면 모든 데는 항상 성령이 돕았어. 그렇죠? 성령의 능력 따라가려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장에 무엇으로 성령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성령도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그 능력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 가쁘고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렘넌트가 영적 서밋에 체험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공부를 가지고 공부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한계 와요. 그래서 더 우리는 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절대 우리는 잖아요. 왕은 될 수 없어도 여기 서밋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 2, 3, 7을 가겠다. 아, 230 나라가 전부 이거 하고 왔냐? 뭐야? 한 번도 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절대계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끝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모든 민족, 모든 종교, 모든 언어, 모든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 이렇게 말. 근데 내가 가서 보니까요. 복음이 없어요. 없는데 무슨 전달됩니까? 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민족에 이 복음이 증거된 끝이 와라 근데 복음이 없는데 무슨 전달돼요? 안 그래요? 그래 제가 어떤 게 복음 회복 전달 이렇게 왜 없는데 무슨 전달이에요? 없어졌어요. 회복시켜야 돼. 정말 올바른 복음 회복시켜가지고 그걸 전달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구원의 길을 덮여 복음 덮여요. 얼마나 참.
지금 박창훈 선수 저거 뭐 저거 하잖아요. 예? 전부야. 그 사람들이 그 복음 누구요? 그래 하나님 참 그 하나님 이제 이거 할 사람 준비라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복음 정확한 복음 전달하면 전부 막 반응이 막 완전 그냥 말로 막 뭐라 합니까? 우리 초기에 막 그런 식이에요. 에? 초창기 우리 그랬다고 그래. 뭐 지금 생각하면 뭐 그때 제정신이 아니나 제정신이 가겠단 말이야. 안 그래요? 아 무슨 막 맨날 뭐 밥 줄 예 맞추고 그 밤새 내려가면 야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지. 그때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뒤에 말이 뭐 승합차가 막 더더더 근데 그것도 자리도 없어가지고 바닥에 그냥 그 놓고 거지가 놓고 앉아 그거 가요. 그때 애들도 데리고 나다. 어 내려가면 예배 맞출 예배 맞춰 내려가면 그거 뭐 10시 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8시 도착하잖아. 그럼 그 밥 먹이지 기다렸다 10시 넘어 하잖아요. 끝나고 오면 12시 돼가 올라오잖아요. 집에 오면 2시 뭐 있으면 그건 매주마다 그랬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괜찮아. 참 하나님이 복음 회복 전달을 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내가 그걸 생각하면 지금 현장 가보면요. 이야, 지금 인도네시아 내가 막 저녁을 돌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자, 이번에 여름에 나올 겁니다. 이 자매 하나가 그냥 말로 막 필리핀하고 국경 섬이 있는데요. 거기서 마나도라는 성과가 오는데 18시간 배 타야 돼요. 18시간 배 타고 와가지고 또 수라바이카 비행기 타고 그것도 자비로 들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라 휴가 내고 이래. 그래 내가 가는 훈련 다 따라다니고 따라다니니까 가서 메시지 듣게 되고 어떻게 하는 거 다 봐줘요. 알고 봤더니 암 환자였어요. 암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를 못 받고 얘기 안 되니까 누구 얘기 듣고 아무 교회 가는가 봐. 그 교회는 뭔 교회인지 올리브 기름 가지요. 아, 그것도 그 병 가져왔더라. 내가 물어보니 내한테 여러분 그 올리브 기름을 머리 붓고 그러고 막 기도하대요. 어쨌든 나쁘네요. 나왔대요. 그래가 그때 그 교회는 그냥 뭐였다면 무조건 올리브 이제 부엌까지고 뭐 먹기도 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올리브 원래 내 스페인 갔다 왔는데 스페인에 이날 다닐 때 올리브 아 보면 내 좋아가지고 올리브 하고 예? 그 올리브 기름 좋은 거거든요. 그렇잖아. 이건 비행기 타면요 아주 뭐니까 이런 뭐 퍼스트 클래스 이런 데 타면 올리브 한 명이 마시고 줘요. 그 올리브 원래 몸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니까 뭐 어쨌든 뭐 하나님 뭐 어쨌든 아무 의사도 안 되는데 가서 그거 먹고 나왔다니까 기도에 나왔으니까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거 열심히 겪어 왜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막 진짜 갈급하게 되겠어. 근데 자기가 이제 뭐 몰랐던 거야. 내가 교회는 다니고 내가 병나서 갔지만 내가 보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 자매는 굉장히 내가 보니까 이 자매가 학교 상담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조카비 대통령 상 받았다. 대통령 표창자가. 그럼 얼마나 잘했던가 알 수 있어. 내가 보니까요 다르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보험도 잘하겠더라고. 그것도 사람이 좀 규모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험도 딱 다 내보니까 달라져. 야 이래가지고 막 싹 하대요. 벌써 돌아가기 다르잖아요. 메시지 몇 번 딱 들이 딱 자기가 정리할 줄 알아. 내가 보험 알아요. 이래가지고 딱
우리가 이동하는데 자기가 기름값 다 내게 되려. 나는 인도네시아 그런 사람 처음 보았어. 돈 대주고 해도 오까막 하는데요. 자, 그래 뭐라 했냐. 우리 한 얘기 다 듣잖아요. 더불어 아씨 가만히 얘기가 안 했거든. 남 얘기하는 노래 싹 듣고는 나도 가고 싶다. 대신에 내가 항공료하고 훈련비는 자기가 부담할 때. 그럼 오면은 좀 먹고 자는 것만 좀 도와줘. 야, 내가 오케이. 그죠? 나는 그런 거 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저는 그거 보고 놀란 거야. 에? 내가 놀란 건 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놨다는 사실. 뭘? 이 복음을 해보신다는 사실. 야, 그 매단 신학교. 아, 이 총장 맨날 그 엘리에젤 왔던 부총리 아니야. 난 늘 가면 총장 좀 이게 뭐 총장 맨날 이 엘리에젤 감독이 보기 좀 여기서 아프 자기가 중심을 열어있는 것 같아. 나는 그 뭐 압니까? 그런데 총장이 좀 가까이 총장 뭐 누워있고 뭐 앉아있고 이러니까 아, 이번에 엘리에젤 없어. 부총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할 소식 우리를 태울 필요 없다고 막 일하더라고. 그래 이제 조금 대화를 했더니 구체적으로 그러더라고. 솔직히 막 자기는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더라고.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 그래 애들 물어봤대. 그럼 뭐 가르치냐 갈길에 아, 막 똑같은 얘기 하더라. 그래 뭐 똑같은 얘기 하면 말을 자꾸 하지. 그럼 궁금했겠죠. 그럼 내가 조금 팀 사이에서 그래 오늘 한번 이번에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시오. 아 총장인데 학교 내가 이게 왜서 오면 왜 오는지 보시고 아니면 내 쫓아내고 그렇잖아요. 맞으면 그 총장도 모르겠으면 되냐고 내가 그러니까 어 그러겠다. 아 제일 앞자리한테 3일 동안 들었거든요. 딱 듣고 나더니 완전히 포럼한테 갑불. 얘들아 포럼 사 그래. 그제서야 아, 왜 한 자기 머리에 계속 뭐 들었냐면 이 말씀이 들어오대요. 나 이 말도 안 했거든요. 내가 알고는 있지만 얘기는 안 했거든. 근데 자기 머리에 이 말씀 계속 하나님 생각나. 그렇죠.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 너는 이 말을 그러니까 천장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그쵸? 미간에 붙이고 그거 아닙니까? 그 얘기 계속 나대. 왜 목사님이 복음을 반복 지속 집중하냐? 알아요. 자기 신학교 24년 신학교의 문제 뭐가 안 풀리는 숙제 그 뭔지 알았고 답도 알았다 이러더라. 그럴까요? 완전히 우리 이 신학교가 여섯 개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위시에서 여섯 군데의 신학교대. 우리 보고 다음에 훈련 좀 진짜 훈련시키달라. 전교생 참여하고 강사들 다 강사들이 들어야 된다 이러더라고. 나는 그런 총경 처음 봤어. 강사 들어야 된다고 자기 입으로 말. 내가 강사 들어야 된다고 말했지만 자기 입으로 강사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 강사는 좀 그러니까 따로 내가 훈련시켰다. 강사 따로 뭐 좀 강의 좀 하겠다.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학교에 가르쳐야 돼. 목사님이 같이 결혼을 가져가야 돼. 그래 10월달 딱 이야기해놨는데 자기 이사장님을 좀 한국 불러가지고 좀 불러주면 좋겠다. 자기가 가는 것도 하고 그렇지만 일단 이사장 문제 같다고 하고 이사장이 아마 답을 내면 여섯 개 학교 아무리 자기 학교의 제대로 역사에 나쁘면 전국 내가 다 모든 이사장 다 전부 연결시켜. 희한하지. 하나님이 반드시 남겨놔. 렘넌트.
렘넌트는요, 구리태기들 렘넌트고 새순대 렘넌트. 그렇죠. 하베스트 필리핀에 우리 김현성 우리 장학님 많이 모르겠는데 문자 된 것 같아요. 이 한빛이 편지 쓴 거 찍어 버리더라. 내가 읽어보니까 많이 바뀌더라고. 내가 이제 막 복음 들어가서 와 이게 은혜 받는 거 감사하고 앞으로 자기가 캄보디아 막 그것도 알듯이 그것도 렘넌트 큰 분에서 열리지 나가 뭐 이러면 나오고 그러니까 렘넌트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복음 회복 전달에서 남은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시대에 여기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나라에 내가 거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안 해요.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없어진 시대에 회복 전달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잖아 이 나라에 나를 여기에 그렇죠 하나님이 남으라 그 사람이 남는 자로 가요 어떤 피파 어떤 소리 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남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좋아하다가 뭐 이단 누구 이럴 거 다 가버려요 그거 다 가짜들 그렇죠. 그건 답이 안 나기. 저는 내 친구들이 와서 막 일할 때, 너는 너들은 복음을 맞으면 못 받아. 말은 안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나는 누구 유목사님 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해보셨나요? 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럼 뭐 안 하고 할 그런 이유가 없어. 나는 그랬다고. 유목사님 나 한다 이랬다. 그렇잖아. 그 유목사님 때문에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잖아. 그 유목사님 때 하기도 그 이다 진짜 그 이상해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그 뭐 딱 우상이 따라가. 그게 무슨 뭐 사이비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남을 줄 알아. 뭐요? 미래를 안다 그 말이에요. 복음 없어지면 어떻게 될고 알고 복음 가진 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 복음이 회복하면 하나님 어떻게 될지 알아서 미래를 알아서 그리고 남길 자. 복음 운동은 그냥 하면 돼요. 지속돼야 돼. 우리가 가고 나서도 이 복음은 지속돼야 돼. 그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남기나 그래 제가 볼 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섬 인도네 같은 거 한 섬에 한 명만 참 나 그래 생각해 한 명만 하나님은 한 명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한 명 가지고 한 시대도 한 명 가지고 살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분 138, 14, 24, 25 영원 237 그렇죠. 이걸 전달해 가치는 가세요. 인생 다 살 마지막이요. 저는 죽어가는 사람 많이 많게 되고요. 그런 사람 내 임종한 거 많이 봤고요. 내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마지막에 거의 다 허무하다. 그렇지 않아요? 호스피스 얘기 들어보세요. 호스피스가 그 임종 맞는 데마다 그 도와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자기가 돌본 환자 100% 다 할 말 허무하다. 헛되다. 왜 헛됩니까? 살아왔어. 악착까지 같이 계속 살아왔는데 왜 헛되냐. 죽는 데는 다 필요해. 그렇죠? 죽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죽는 데는 집도 필요 없고, 죽는 데는 또 아무 필요 없고. 권력은 명예고 뭐, 죽는 데는 뭐 필요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헛된 걸 살아온 거야.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야. 우리가요, 필요하지만 가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필요한 거니까, 인간이 필요한, 도와줄 필요. 그러나, 이거 하세요. 반드시 이거 할 사람 찾아. 그렇죠? 결국은 어디 가서도 이걸 남겨야 됩니다. 이거 할 사람. 그래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실됩니다. 우리가 국내 사회든 해외 사회든 마찬가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계속 그거 아니냐면 나는 이거 남기려고, 이거 찾으라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때문에 그 한 명 때문에 갑니까? 그죠? 그 사람도 이해 못 해요. 나는 와요. 그 한 명이 이거면 저는 갑니다. 그죠? 저 아프리카 한 명이 나보다 그 한 명 찾아가요. 많이 끌어 모아봐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수박만 모아놓고 체육관을 모아놓고 집회해가지고 나는 내가 그런 가는 나라들 가보니까 그런 흔적들이 있단 말이야. 순봉기 조영기 목사 가서 막 그런데 가면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와. 스리랑카 옛날에 갔더니 다 전국이 다 모였대요. 왜? 그래 이재록이 와가지고 이재록이 돈 2억까지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가는데 차비 다 주고, 올 때 차비까지 받아오고, 먹는 거 호텔에서 먹고 자고, 전국 다 끌어버렸대요. 목사들, 뭐, 교인은 다 왔대. 그렇게 돈만 풀면 다 와요. 그런 사익을 가지고, 그게 무슨 가치 있어요? 아무 헛된 짓 막. 하기야 뭐, 보험 없이 그 짓을 해야지. 안 그래요? 진짜 가지. 예수님 말씀 기억하지. 살리는 영이니 유건무익하니라. 우리가 많이 알려야 돼요. 정말 복음이 없어 신간. 안 그렇습니까? 야, 너무 재미스럽다. 이 자파드 선거는 어쨌든 교회 못 사게 해서 조그만 힘심을 갖다 올려요. 그지가 안 오실까? 인터넷에. 에? 그, 서울의 강남교회하고, 강남이 그 한병교회인가 하여튼. 이게 무슨 막, 만 명 모는 교회라. 원로 목사, 단위 목사 팔아가지고, 석기 싸우는데, 에? 1층, 2층은 원로를 차지하고, 2층은 이제 단위 목사 차지한대요. 이게 막 100명씩, 200명씩 벽끼리 막 붙어가지고, 소화해가지고 막 붙이고, 막 찌르고. 막 유창 깨고도 기업 경찰이요 와서 경비 딱 세워 혹시 어찌하면 한 문제 될까 지키고 이 뭐야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다 성장된 교회들이 전부 다 살리는 영이 이거 뭐 이칸이라 우리가 가치 있는 사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희석되고 변질되고 없어져요.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말하는 시대. 하나님 오직 예수는 오지 마라고 하는 시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14로 이것이 24, 25의 영혼으로 20, 30 나라로 전달되는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가 부름받고 또 이 사역에 헌신할수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비 달리듯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 때문에 모이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 취소할 수 있는 제자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후대가 이거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230 나라가 복음이 없어서 지금 위기당한 지향을 당하고 하나님 복음이 회복되고 전달되어야 되겠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흩어놓고 정말 나 혼자 예비해두고 하나님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그들을 세워서 그 나라가 복음 회복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단체가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뭐가 가치 있는지 확인하고 가치 있는 사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